도요에 난 자, 고선사는 관하선의 주창자, 대해 종고선사를 갖다 고선사라고. 중국 사람들은 말을 줄이기를 좋아했고, 대해 종고선사, 큰 대자, 지혜 해자. 종자는 종교라고 할 때 마루 종자 있죠. 종, 고, 이거 해도 될 고자. 대해 종고선사가 말씀하시기를, 왕왕 이근 지배가, 왕왕은 자, 가끔 가끔, 흔히들, 뭐, 이렇게. 이근은 자, 이게, 날크라울기, 이칼리자를 안 보고, 날크라울리죠. 그러니까, 날크라운, 근기를 가진 이들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근, 대지인들이, 뭐, 이렇게. 불비, 다력, 많은 힘을 허비하지 않고, 많이 힘들이지 않고, 다발차사하면 이 일을 그만 쳐서 이루었다, 개발했다. 이 타자를 갖다 이룰 성자로도 해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이 일은 자, 일대사, 그 근본 그 자리를 갖다가 이제 저 깨쳤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득 용이지심, 용자, 얼굴 용자하고 이 바꿀 역자인데 이럴 때는 쉽다고 두 자 합쳐가지고 이건 이 자는 쉬울 일 그러니까 용이 두 자를 쉽다 어렵지 않고 쉽다 그 쉬운 마음을 내어서 아 이거 별것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게 그래서 그 임재스님이 황벽스님 회화에 3년 동안 이제 그 도를 닦다가 나 이제 그 황벽스님에게 3번 가서 이제 묻다가 3번 방맹이를 얻어맞았거든. 삼도 발문에 3번 물어봤고 삼도 피타라 3번 얻어맞았다고. 그러고 나서 대우신님한테 가서 깨치고 나서 황벽불법 무다자라. 황벽불법이 무다자. 그 자자는 헛자고 아들 자자. 무다라 많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많지 않고 적다고 하니까 별것 아니다. 뭐, 이렇게 본다는 게. 그래야 막 쉽게 여기 버려. 거기에는 뭐, 완전히 깨치지만은, 제대로 깨치지도 못하고, 쉽게 여기 버리면 안 된다. 약간 그 자리를 갖다 보고 나서 쉽게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러다가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 수치, 닦아서, 대체하지 않고, 이 말이요. 수행을 통해가지고, 그 타생 습기를 대체하지 않고 안타가 그 날이 오래고 달이 깊어지면은 세월이 자꾸 흘러가다 보면은 여전히 천을 의지해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갖다가 막 여전이라고 봐버리면은 뜻이 잘 드러나요. 여전히 유랑 아까 오도에 윤회한다고 그랬어요. 그의 내동 유랑이라 생사에 유랑한다 막 흘러 돌아다닌다. 그래서 윤회를 면하지 못한다. 하였으니 이런 말이 있다. 하였으니 기가이 어찌 가이 일기소로 한때 그 깨친 것 그걸 가지고서 문득 후사 깨치고 나가지고 뒤에 점점 담는 거 돈화하고 나서 점수하는 것을 발치 내버려서야, 내버려 두어서야 되겠느냐. 그러면 깨치고 나서 여기에 돈호하고 점수를 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봤어요. 그러므로 오후에 깨치고 나서 장수, 이제 길이 반드시 조찰, 이제 아까 간조지로 갖다 비추어서 살펴가지고 살펴서 망념이 허망한 생각이 문득 일어나거든. 도불수지, 도무지,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그 생각에 따라가지 말고, 손지우손, 그 망념을 갖다 들고 또 들어서, 들고 들어서 이 말이요. 그게 무의, 그 하염이 없는 무의경지에 이르러야만이 바야흐로 비로소 구경, 구경이니, 구경이란 거는 이제 성취로 보는 게요. 그래야 이제 도를 성취할 수가 있다.
완전히 이제 성취할 수 있나니. 천하 선지식의 오후 모구 행위. 천하 선지식들이 깨치고 난 후에 모구, 소먹이는 거. 이 보조신임을 갖다 자기 호를 모구자라 그랬거든. 소를 먹인다. 또 타우자라 소를 친다. 내가 먹이는 기죠. 한 것이 이것이다. 그래서 이 절에 어디 그 대웅전에 가면은 팔상성도 그 그림하고 팔상도 하고 또 이 시부도 소 그 그림 열폭이 꼭 있거든요. 그걸 이제 이게 그게 일종의 점수 점점 닦아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점수도노하는 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얘기해 놓은 게 점점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도노 점수라 할까 여하튼 막 점점 닦아가는 거 그게 제일 처음에 이게 열 가지 그 있어요. 그게 거기에 막 개송도 붙어 있고 한데 그 15도는 중국 송나라 때 만들어진 자 보명이라고 하는 스님의 넓을 보차 밝을 명자 보명이라는 선사의 시무도와 또 가감이라고 하는 선사의 시무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가감의 이제 시무도가 많이 전해지고 있고 또 그 개송을 전하는 것도 그 가감 스님이 전하는 그 개송이 많이 전해진다고 그래요. 제일 처음에는 뭐냐 하면 소를 갖다가 찾는다. 소는 우리 마음자를 갖다가 소에다 비유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기를 지금 찾는다는 게. 자기 참 나를 잊어버려서 그걸 이제 찾는다. 소 찾는다. 그래서 소 찾는 것은 그 저번에도 아마 이 얘기 했을 텐데, 서산대사, 가소시무자여, 가소롭다 소 찾는 자여, 기우갱명우라, 소를 타고서 다시 소를 찾는구나. 그러니까 누가, 그 뜻이 뭐냐 하니까, 어느 선사는 그 찾는 소는 그만두고, 너가 소를 타고 있다고 하니까 탄소나 내놔봐라. 그런 거. 이제 제일 처음에 소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애써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경전이나 조사어록이나 스님네들의 선지식을 찾아가서 막 법을 묻고 했었는 것이 그게 소 찾는 행위라. 그러게 이제 그 가르침에 의지해가지고 자꾸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겨. 그게 이제 소 발자국 보는 게 그게 견적이라고 그래. 아까는 차질심자 소우자 심우. 두 번째는 이제 볼견자 자치적자. 그 그림 보면은 동자가 소꽃비를 가지고 소꽃비 그게 이제 하두라. 예? 소 찾는 데는 그 꽃비 이제 소 잡으면 이제 응금해달라고 그 소꽃비 그 하두를 들면은 된다. 하두를 자꾸 참고하면. 그 이제 그 자치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견우 볼견자 소우자. 그 저 풀 숲 속에 소 궁뎅이가 뭐 잘 보이지요. 그게 이제 견우인데. 그것을 이제 점수하는 데는 견성이라고 그래. 소를 이제 봤다. 이제 보고 나면 소를 이제 막 길러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세 번째는 개노, 네 번째는 두구라. 완전히 이제 소를 갖다 얻었어. 응? 으름풋이 이제 봤다가 완전히 이제 소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구행이라는 것은 소를 이제 붙들었으니까 그때부터는 소를 길들이는 게요. 소 길들이는 것이 이제 그 보림이라. 네? 다급성에 익힌 소가 막 제 멋대로만 남이긴 소가 돼가지고 뭐 붙들어도 들고 뛰는데 막 질질 끌려가면서 야단하다가 아 이것이 이제 또 너무 곡속밭에 들어가갖고 막 뭐 밟아버리고 막 뜯어먹고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기 위해가지고 그래 이제 모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소를 타고 자기 이제 본문 집으로 돌아간다는 게 본래죠. 그래 갖다 소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다가 이제 낮에는 소를 잊어버리고 소는 잊어버리고
그 이제 사람만 남아. 나 이제 깨쳤다는 생각도 이제 잊어지거든. 그래서 나 이제 인후구망이라 뭐 손이니 사람이니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본하는 소와 사람 다 잊어버린 것이 시부도에 보면은 막 큰 폭포수가 흐리고 거기에 뭐 나무가 있고 막 그랬었지. 예,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반본하는, 아, 저 동그라미, 원상만 동그라미 들어있는 거 그게 인후구망이고. 꽃 피고 막 물 흐르고 이래서 앉는 것은 반본하는 본래 그런 자리에 이제 이르는 거. 그래서 상궁 수진처 여하오 뭐 조사들 문답하는 산이다 하고 물이다 했을 때 어떠하냐. 그것이 인후구망 자리라. 사람과 소가 다 잊어버려진 거. 산도 다 하고 물도 다 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공만 하나 확 드러나거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상궁 수진 이무르더니 산이다 하고 물이다 해서 길이 없는가 의심을 했더니 유록하옹 우일천이라 버들은 푸르고 꽃은 붉은 또 한 마을이 있더라. 그게 이제 반본하는 그 시부도에 보면 막 꽃 피고 물 흐리고 하는 이제 그런 경지. 그건 이제 완전히 다 된 기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또 뭐 하느냐? 입전수수. 거기 헤두토면이라 그래. 얼굴에다가 흙을 바르고 막 재를 둘러쓰고 그러고 나서 어루머니 꾸미가지고 이제 중생기화하러 이제 들어간다는 게요. 그런데 하원경에 보면은 이세간이 입세간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이세간 입세간 이세간 세간을 떠나야만이 세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대요. 그 여기에도 이제 반본하는 하고 나서 수수입전을 하거든. 세간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중생교화 한다고 세간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마치 수영도 할지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막 퍼둥기는 거 막 비명을 지르는 소리 들으니까 그 꼭 건져야 되겠거든. 자기 뭐 아무 실력 없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막 풍덩 들어가는 게요. 그러면 둘이 끌어안고 막 다 죽어버리거든.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세간이 입세간이라 세간을 떠났을 때 세간에 들어간다. 그걸 갖다 통현장자 하음론 40건 지원분 거기는 이제 그 이종상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뭐라고 했는 거에는 동진불려 미생상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되 거기에 세상 사람들 세파에 물들지 않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영원한 진리. 그걸 갖다 동진, 불렴, 이생, 상도. 그게 아주 굉장해요. 동, 한 가지 동자, 띠낄 진자, 안이불 자, 물들렴 자, 동진, 불렴. 친을 갖다 진세, 중생들, 같이 어울리되 물들지 않고 그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상, 항상상자, 길도자, 영원한 진리. 그 다음에 이제 깨침은 어떻게 해야 그 최상의 깨침이 되느냐 하면 망수절정 불가상도 그래요. 망수. 닦는 것도 잊어지고 증득한 것도 끊어진 자리. 그게 바로 불가. 성정각. 정각을 이룬 자리라는 게. 네? 그거 이제 영원한 진리다. 이제 이렇게 그 이종상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반본하는이고, 그래갖고 이제 중생 세계에 들어갖고 이제 중생을 제도한다는 그 시부도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모고행은 그야말로 이제 소를 먹이는 거, 그 시부도에서 그 여기 이제 유래가 이제 나와진 겁니다. 오후에 소를 먹이는 행이, 요거 이제 점수행, 그 이제 다급생의 습성을 갖다가 이제 자꾸 곤치 나가는 거, 그게 바로 시다. 비록 후수가 있으나, 비록 이제 뒤에 닦음은 있으나, 이미 먼저 망념이 본공하고, 심성이 본정, 본래 청정한 줄을 뭘로 깨침으로 해서, 깨치기 때문에, 이 말이죠. 그게 보통 범부들을 수행하는 거고 다르다는 게요. 도노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을 도노했느냐? 망봉공 진본적, 출임은 망은 본래 공하고 진, 우리 참 마음짜리 그거는 본래 청정하다. 청정도 역시 저 공이라는 뜻이라. 신성이 본래 청정, 망념이 본래 공하고 신성이 본래 청정한 줄을 도노, 단박에 깨침으로 해서 의학의 단호대, 악에 있어서 끈태, 단이 무단이라. 끊어도 끊은 것이 없어. 또 선에 있어서 느르자를 갖다가 거기에 있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뜻이 잘 드러나요. 악에 있어서 악에 대해서는 끈태, 끊어도 끊은 것이 없고 무심으로 한다 이 말이야. 아무 생각 없이 조작으로 하더라면 그냥 무심으로 저절로 그리 되는 겨. 운전도 익숙해지면은 아무 생각 없이 어떤 그 길 따라서 운전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구부러졌으니까 핸들을 확 끊어가지고 뭐 째야지. 그렇게 하다가는 벌써 낭떠러리에 뚝 떨어져 버리든지 장애물에 확 받아버리든지 그리 되거든. 그렇듯이 여기에도 무심으로 또 선에 있어서 닦되 닦아도 닦음이 없다. 이 장자에는 그 양생주라는 데 보면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선과 악에 대해서 그 이야기 해놨는데, 착한 일을 하되 이름에 가깝게 하지 말고 악한 일을 하되 형벌에 가깝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어. 그 요거는 좀 다르지만은 그 말이 좀 묘하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악한 일만 하고 살 수도 없고 착한 일만 하고 살 수도 없다는 게. 그 착한 일을 하는데 명예에 가깝게 하다 보면은 난 이제 그 조작이 돼요. 예를 들면 뭐 양로원이니 고아원이니 하는데 그거 한다고 제일 처음엔 뜻이 좋았는데 난제는 그만 그걸 상업으로 그만 장사하듯이 돈벌이로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럼 이름만 그 창원이 드러나고 실제에 있어서는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또 이름 얻기 위해서 실제로 그 뜯어고 자기 명인에게 이해가지고 또 그런 말을 하는 수도 있다는 게. 아주 그러니까 뭐 참으로 진정으로 선을 하되 그 착한 거 한다는 생각까지 그 무주상으로 무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조작이 붙어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이제 선을 하되 명예에 가깝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이걸 반대로 하면 착한 일을 하되 그 착한 일을 한다는 생각도 없이 해야 되고 또 악한 일을 하되 형벌에 가깝게 하지 말아라.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뭐 조금 악한 일을 안 할 수는 없다 이지. 어디 가다 보면은 뭐 시골 길 가다가 배가 고픈데 그 무밭이 있다. 그 무 한 푼에 가서 뽑아 먹는다. 그 정도 가지고는 감옥서 안 가지요. 그것도 뭐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뭐 고발하면 갈란지 모르지만은 그 옛날에는 막 그 괜찮았어. 그래 이제 악을 해가지고 형무소가 만든다는 게. 그래서 연독으로서 해라. 중도를 취하라고. 그 너무 극성맞게 하다 보면은 막 이름 날리려고 하다가 또 그 막 악한 것도 지독하니 하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무심으로 하라고. 악에 있어서 끊되 끊어도 끊임이 없고 선에서 닦되 닦아도 닦음이 없다. 찬에 이것은 곧 진수 참으로 그 닦는 것이고 참으로 끊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이걸 조사 스님네들이 많이 인용을 해요. 수 숫자 하나 띄우고 발음할 때 수 비수 만행이나 만행을 이제 갖추어 닦거나 유의 무렴으로 이종이라 오직 무렴으로서 우뜸을 삼는다 했다. 이 말 하나만 딱 기억해도 되겠네. 비수 만행이나 온갖 행 그런 게 뭐 6도 10도 막 8만 4천 막 온갖 행을 갖다가 다 닦거나 그 오직 항시 그 무렴을 가지고 우뜸을 삼아야 된다는 게야. 무렴으로서 그렇게 하였다. 또 기봉 종밀 선사가 종판
이제 먼저 깨치고 나서 뒤에 닦는 거. 이제 도노 점수의 바꿔 말하면 그것을 총체적으로 판단 뜻을 판단해서 말을 하기를 도노 이것도 이제 난제 해석을 해야 돼요. 도노 차성이 원무 번뇌하고 이 우리가 이제 그 자성 자리가 성품이 본래 번뇌가 없고 무루 눈은 이제 번뇌 누자라 샘이 없다. 줄줄 샘이 없네. 그것도 삼계 번뇌를 일으켜가지고 업을 지으면은 삼계에 이제 흐를 유차 떨어지려고 하 유락, 삼계에 윤회하게 되거든. 그래서 여기 이제 번뇌가 없는, 누가 없는, 샘이 없는 지혜의 성품이 본래 스스로 구족해서 부처님과 그 다름이 없는 줄로 도노해서 깨쳐서 그 인달하야 요거는 요즘에는 이걸 토를 인듯하야 이렇게 바꿔서 답니다. 인듯하여 그런 것과 같아서 인달하여 하면 잘 모르거든. 그런 게 요즘은 인듯하여 이렇게 인듯하여 그런 게 그 그게 없는 것과 조금도 없는 줄로 깨달아서 도노해서 그 이 차이 여기에 의지해서 그냥 망봉공 진본적 망은 본래 공하고 진은 본래 청정한 거기에 의지해서 줄이면은 닦는 자는 이것을 최상승선이라고 이름하며 또한 열의 청정선이라고 이름한다. 떼버리고 라, 라니엄의 야라 만약 능이 생각, 생각이 예? 수습 이 도리를 갖다 그대로 닦아나가면은 자연히 백천산매를 얻을 것이다. 백산매, 천산매를 막 백천산매를 얻게 된다. 점점 자연히 백천산매를 점점 얻게 될 것이다. 달마 문화에 전전히 끊임없이 말이야. 서로 전하는 것은 이 선이다. 이 산매라고 하는 거. 삼매는 이제 이게 범어인데 한자로 번역을 할 때는 발을 정자 받을 수자 정수라 그래요. 정수. 정수. 우리가 수라는 건 이제 느낌인데 받아들이는 거, 수. 그 수가 보통 그 경연에 이야기할 때는 오수가 있어요. 삼수가 있고 또 거기에다가 두 가지를 수를 더하면 오수가 있는데 오수가 뭐냐 하면은 고수. 괴로운 느낌. 괴로움 많이 느낄 때 있죠. 락자는 아주 즐거운 행복감. 그걸 느끼는 거. 또, 우수. 근심 우자. 아주 걱정스럽고 막 근심스러운 느낌. 그 다음에 이제 기쁜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사수, 저게 알기 어려운데, 불고 불락. 기쁘지도 즐겁지도. 예? 근심되지도 기쁘지도 않는 거. 그걸 갖다가 평등. 그걸 갖다가 사수라 그래. 그러면 왜 이 오수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 이제, 삼매를 번역을 하면은, 발을 정자 받을 수자 정수라 그러거든. 정수. 바로 느낀다. 정수는 뭔 거냐면, 이 오수를 떠나서 이제 느끼지는 거. 그것이 이제 삼매라. 그러니까, 주관객관이 하나 된 거, 하나 돼가지고 이제 느끼지는 거, 그게 이제 그 정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야말로 삼매경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삼매는 이제 진리와 내가, 막 진리와 하나 된 거, 진리와 이제 그 예를 들어 같으면 간조바냐 실상바냐 한 거, 우리가 깨침을 뭐라는 거는 이지맹합이라 그러거든요. 이와 지가, 명합. 명자는 이거 얻을 명자인데 가만히 명자라. 아주 딱 합쳐져 버린 거. 합쳐져 가지고 뭐 물체를 두 개를 합할 때 합한 흔적도 없이 합쳐진 거. 그걸 명합이라고 그래요. 그 이와 지가. 그 이는 말하면 열반의 이. 불생불멸의 그 진리 자체. 또 이 지는 보리지지. 깨달음은 이제 지니까. 그 관조하는 거, 그 일을 갖다가 관조해가지고
이와 지가 하나가 되어버리거든. 그게 이제 삼매경이라. 그 삼매경에 든 분이 완전히 이제 명합해갖고 한 분이 부처 아니야. 그래서 부처님이 해인삼매에 들어가지고 37일 동안에 화엄경을 설했다 이러거든. 그래서 이제 이지명합하는 거. 그게 이제 삼매라요. 그러니까 점점 백천삼매를 얻는다 그러겠습니까? 그 달마 문화에서 전전히 서로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선이다. 그 달마선이 바로 이런 선이다. 이렇게 이제 그 기봉하상이 이제 말씀한 겁니다. 하였으니 도노 점수지 그 몰록게 지워놔서 점점 닦는 뜻이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하나라도 거기에서 빠지면은 불가하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죠.